양들은 말이야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 지 주인 말만 듣지. 그런데 말이야 가끔은 그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어. 먼저 김양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 너는 지금 부도원장에게 속고 있다. 부도원장은 널 키워서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김양은 부도원장에게 가서 전화의 내용을 확인하려 할 거야. 그 길목에 이걸 떨어뜨려놔봐. 그리고 부도원장의 문 앞에 갔을 때 이걸 한번 들어봐. 오늘 저녁에는 김양이나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김양은 놀라서 도망칠 거야. 김양이 큰 길로 나왔을 때 준비된 차로.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기서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재판 시작하셔야죠. 재판장이요? 여기 어디야? 저 사람들 또 누구야? 재판 시작합니다. 이 양은 저희 양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바로 진짜 목자입니다. 이름 김양. 생년월일 2001년 7월 4일생. 성별 수컷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목장 풀을 먹고 자라왔습니다. 재판장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김양과 우리가 어렸을 적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아니, 저 가짜 아니에요, 가짜? 그림이구만, 그림! 아니 이걸 어딜 봐서 그림이라 그래요? 에? 그림이 이렇게 자세한 거 봤어요? 재판장님, 양측의 소년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김양은 어렸을 때부터 포도원에서 자랐습니다. 확실합니다. 아니, 지금 저보고 이 양측의 소년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야, 너 아직도 거짓말하고 다니냐? 야, 늑대 어딨어, 늑대! 늑대 내려와, 늑대! 아, 부모님이 아시면 막 가슴이 터지겠다, 터지겠어! 니가 김양에 대해서 뭘 알아? 어? 우리 김양의 젖꼭지는 6개입니다. 김양은 수컷이라며! 수컷은 젖꼭지 없습니까? 당신도 있잖아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재판이 쉽네. 재판이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한 거야? 야, 너 어디 갔었어? 여기. 야, 한참 찾았잖아. 아, 진짜. 야, 근데 왜 우리 재판장이 왔지? 혹시 그 한 사람 만나야 되나? 어? 몰라요. 야,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치? 어디서 왔지? 나쁜놈. 그래. 나쁜 놈. 주제소. 우리 주제소에서 봤잖아. 나쁜 놈. 일본 사람. 갖고 와야 돼, 이끼마스까. 그, 했던 사람들. 그럼, 진짜 목장 어떻게 가리지? 그래. 성경. 성경 안에 목자 이야기가 있잖아.
바로 이거야. 성경에 보면 진정한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목자라면 김양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 하겠습니다. 김양의 학교 성적은? 양양양양양. 김양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양치질. 김양이 좋아하는 말 이름은? 양말. 김양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는? 양들의 친구. 김양 친구 중 얼굴이 동글동글한 친구는? 양동근. 김양이 뉴욕에서 키스를 하면? 뉴욕에서 키스. 어떻게 다 맞추냐? 아, 진짜 모르겠네. 아니, 우리 형 그러면 우리 김양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합시다. 저분이 아니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포도 원장님이 저를 키워서 잡아먹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전 거리를 뛰쳐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저분이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쪽에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 아닙니까? 목자. 바로 목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목자가 있습니까? 목자의 얼굴이 보였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이 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상입니다. 포도원 측, 할 말 없나요? 저희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양의 진짜 목자는 적포도당입니다. 아! 저기요, 이분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셔가지고 빨리 가서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자꾸 일로 오신대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예? 무슨 일? 이 테이프에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는데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목자의 직감으로 김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김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적포도당이 김양을 차로 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죽여버리겠어! 저는 몸을 날려 김양을 구해냈고 적포도당은 제가 차에 치여 정신을 잃었을 때 마치 자기가 김양을 구했던 것 같이 김양을 차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CCTV에 녹화되었습니다. 이 테이블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이것이 진실이오. 이래도 더 할 말이 있어? 아, 그럼 당신은 설마? 잘 있었나 조명빨? 원장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하셨습니다. 포도 원장님도 김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 원장님과 예수님의 닮은 점입니다. 그러므로 김양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포도원장님입니다. 진구야! 어휴, 이 녀석들 빠르기도 해라. 벌써 봤구만.